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세탁세제 그 전문가처럼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우리 주세진 판매사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탁세제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애터미 전달하러 갔을 때 그 저희가 그 단독주택을 이제 그 저기 탑센터에서 세를 내서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출장 가는 사람들은 숙소 비용 없이 거기서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길을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세제를 인도네시아 세제를 마트에서 사서 썼어요. 근데 제 파트너 하나가 빨래를 하고 나더니 저를 막 불이 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옥상으로 빨리 올라와 보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빨래를 탁 털었는데 정말 세제 가루가 비가 그러니까 눈이 내리듯이 내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가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요 세제 가루가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털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녹지 않고 옷에 붙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제 쓰면서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정말 매일 쓰는데 써서 잘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제품을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 그 감사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지난주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 때 우리 탑센터 에이돌 분들 보셨죠? 정말 감동했거든요. 저. 네, 그 앞에도 이렇게 공연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공연은 그 결성 공연은 야, 무슨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그리고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썼고 음악도 거기 너무 잘 녹아들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진짜 1등이었어요. 뭐 맨 마지막 어차피 1등 하신 분들은 진짜 뭐 프로들이고 그 업계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정말 그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아, 저분들도 결국 본인들이 그 시상대에 서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미래의 나를, 미래의 우리들을, 미래의 분당탑을 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여기도 에이돌 계시나요?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 예.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좀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남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서론까지 해서 2단계까지 했고, 3, 4, 5, 6, 7 이제 나갈 건데요. 잠깐 요거 설명하고 갔었죠? 지난주에. 예, 그래서 필요해서 단계 3은 미래의 내가 되겠는데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모로 나가라.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필요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가 필요해? 그건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결핍을 얘기하거든요. 결핍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뭐 맨날 그저 가령 명품백이 필요해. 명품백이 갖고 싶어. 그건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핍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이 그래프로 보면은 뭐예요? 낮은 단계죠. 그리고 이 단순 필요에서 그냥 나는 그게 부족하고 뭐가 뭐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열망한다. 내가 이걸 간절히 열망한다. 이건 에너지가 좀 높은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단계로 보면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고 그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열망이라는 것도 결국 욕망, 열망 이런 에너지도 정상 중간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결국은 결핍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알미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미 다 가졌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주셨다라는 걸 알면 에너지가 뭐예요? 감사는 결국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를 다 아우르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뭔가 늘 결핍한 상태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갖고 살 건지 아니면 뭐를 그냥 매일 바라기만 하면서 살 건지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 건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셨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가면 그걸 얻을 수 있고 이미 얻었다라는 걸 알면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네,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위에 이 용기를 기준으로 이 위에 에너지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 사람의 힘을 주는 에너지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거든요. 내가 맨날 이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와요. 결국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고 포용하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은 모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선택의 문제. 내가 감사하게 살 건지 결핍의 에너지를 갖고 살 건지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하고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해빙이라는 책 아시죠? 해빙이라는 책 제가 읽으면서 무슨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이 책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 읽을 때. 거기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쓸 때 이 돈 쓰면 내가 올해 생활비가 없을 텐데 이런 내가 이걸 사도 되나 말나 이런 갈등하고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가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걸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책을. 근데 이런저런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괴가 맞춰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결국은 해빙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암은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갈게요. 덴젤 워싱턴, 여기.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뭘 믿는다는 건 이미 내가 모든 걸 받았다라는 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행동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덴젤 워싱턴이 한 얘기,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알려주는 거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신이 주는 신호. 자, 앎은 내적 경험이자 수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미 가졌다라는 걸 아는 것은 나의 내면에 뭐예요? 경험이고 그걸 수용하는 거죠. 수용. 실적을 올리는 것을 아는 세일즈맨이 실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세일즈맨과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체육관에 일어나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길 원하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운동하러 갈 걸 내가 그냥 당연해. 나는 안 와. 근데 이거를 그냥 원하기만 해.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해야지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이걸 내가 내적으로 내가 이미 모든 걸 가졌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행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시상식에 서서 어떤 스피치를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당연히 올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임페리얼 마스터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후광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만약 국장 때, 팀장 때 후광이 옆에 보이기 시작했으면 훨씬 빠른 속도로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긴 하지만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후광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정신에 깃들게 되고 평화와 미소를 느끼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하게 감사를 표시하라는 거죠.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TV를 봤더니 다큐멘터리인데 집안이 완전히 그 아빠의 급박한 성격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에 난리. 직장 생활하는 남편. 근데 그 아빠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0개씩 하루에 좋은 나한테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는데 세 달 뒤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고가 됐어. 세 달 만에. 그만큼 감사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 감사하다는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평화의 영역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일어나면 고마움,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미 받았다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감사한데 감사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어떤 에너지가 주변에 전달될까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겠죠. 왜?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둘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욕은 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죠. 스폰서 비난하고 파트너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감사하게 그냥 있어만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제가 마땅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딱 그거 하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관심. 그건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 부모 외에는 나한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근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제가 그 항암하고 힘들 때 이제 집사람은 일하러 나가고 집에 혼자만 남아서 그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할 때도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허리가 안 펴지는데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근데 만약 거기서 거꾸로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와이프는 이 망할 놈의 옆에 나가 뭐 일한다고 나가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죠, 집안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라는 것을 내 내적, 내 내면의 세계에 어떻게 완전히 무기로 장착시키느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내 가족을 바꿔요. 이거 정말 중요한 화두거든요. 예,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죠. 마음이 상상하는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맨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한테 이미 다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하면 그 힘으로 열망에서 알매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서 오늘은.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 전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그 많은 성공학 책에 최근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쓴 책에서 그것만 따온 거예요. 많은 작가들이. 반드시 간절히 원하는 데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간절한 행동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원하는 것만큼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간절한 행동이 하는데 열망하고 결핍으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이미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는 거. 내가 이미 원하는 건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파워가. 네. 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랑 임페리얼이 되고서야 임페리얼처럼 행동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거든요. 내 일상에 불행한 일을 얼굴에 다 쓰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후흑학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게 후흑이에요. 두꺼울 후에 검을 흑. 얼굴이 두껍고 검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써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만 보면은 막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진짜 어려워요. 후욱하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후욱을 내가 대가다 그러면 도박할 때 좋겠죠. 무슨 패를 들었는지 안 보여. 근데 그게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돼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네. 자기 정체성의 힘에 나는 누구다라고 내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네. 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직장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직장인이라도 미래의 내가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할까 봐 눈을 피하시는군요.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일곱 번째 강의거든요. 그리셨어요? 네, 그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면 안 돼요. 미래의 내가 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네. 암과 미리됨이 소유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가 미리 되고 그리고 내가 이미 됐다라는 걸 아는 것이 뭐의 열쇠예요? 소유의 열쇠. 아까 그게 해빙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이거 가지고서 덜덜덜 떨면서 카드 긁을 때마다 아유 요번 달 세금은 어떨까?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그지글러가 한 얘기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가졌다라는 걸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얻어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유튜브에 그 강동구 쪽에 모텔을 3개나 갖고 계셔요.
모텔도 굉장히 큰 모텔이에요. 이분이 뭐 했던 분인 줄 아세요? 모텔 방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아, 이 모텔을 못 해먹겠어. 월세로 내놔야 되겠어. 네, 그 얘기를 딱 듣게 돼요. 근데 자기는 그 월세 정도는 자기 노하우면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전세 보증, 월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주인한테 얘기해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한 달 안에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모텔 방 청소하던 애예요. 미친놈 그랬어요. 미친놈.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너 돈이 있어? 약속합니다. 한 달 뒤에 내가 계약금을 걸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내가 반드시 내가 계약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 보증금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보증금을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모텔에 그 세탁, 수건 이런 거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용품 납품업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원한 저 나 당신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을 앉혀놓고 하루 종일 모텔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도 없는 모텔에 당신처럼 일하는 친구는 처음 봤다.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모텔을 세 개를 소유하게 돼. 그것도 엄청나게 큰 호텔, 규모가 있는 모텔들을. 조그만 코딱지만한 것들 말고요. 모텔 방 청소하던 사람. 이거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그 모텔을 계약하지. 내가 뭐 모텔 경영을 알아?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내가 이미 거기 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될 종착지가 아니고 뭐가 돼요? 그 지점이 출발선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다음 차트, 단계 4로 넘어갈게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정확하게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래의 내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 아만다 팔모가 뭐 하던 친구냐면 길거리 예술가 있죠? 온몸에다가 흰 칠하고 흰옷 입고 뭐 안 움직이는 척 이러고 있다가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꽃 선물하고 이런 거. 근데 부업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본업이 되지만 부업이 뭐예요? 예. 드레스덴 돌스라는 2인조 그룹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거리에서 이걸 한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음악가로. 근데 나중에는 음악으로 돈을 더 벌어서 이 일을 하지 않게 됐을 때에도 계속했어요. 왜? 사람을 만나는 그 접점이 좋아서.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친구가 이 주제를 강연했어요. 어디서? 테드에서. 자기는 도움을 요청해서 오늘의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강연을 한 거죠. 테드에서 강연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 자기가 이제 공연 이제 그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통한 거예요.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 그럼 트위터에 올려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피아노 연습을 해야 돼요. 피아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주세요. 그랬더니 팬이 초대를 했어. 집으로. 우리 집에 와서 연습하세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한 번은 코 세정 주사기를 구해야 돼. 예, 코에다 이거 세정하는 주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없어. 트위터에다 연락해. 그랬더니 또 자기 트위터를 보고 한 간호사가 직접 가져다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요청하면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여자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반회사랑 이제 성공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니까 음반회사랑 계약을 해서 음반을 내요. 근데 음반이 폭삭 망해.
근데 이제 공연을 하는데 자기 팬이 와서 10불을 주면서 자기한테 주면서 음반회사한테 돈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불법 다운로드 했어요. 미안해서 당신한테 돈을 줄게 하고 10불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딱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아? 팬들한테 요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음반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요청합니다. 어떻게? 음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을 트위터에다가 크라우드 펀딩 하는 데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얼마가 모였어요? 120만 달러가 모여요. 120만 달러.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음반을 만들어서 무료로 음악을 배포하겠다고 한 거예요. 소비자들의 돈을 모아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걸 너희들한테 다 무료로 베풀게. 나한테 펀딩 해줘. 10만 불. 그랬더니 120만 불이 모인 거예요. 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한 번의 요청으로. 네.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만나게 되면 도대체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다.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단 만나기 전에. 그냥 오늘 좋게 저녁 먹으러 술 한잔하러 저녁 먹으러 아니면 커피 한잔하러 만난 자는 줄 알았더니 만나서 다단계 얘기를 해.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만나기 전에 분명하게 얘기해라. 네가 나한테 도와줄 일이 있다. 너 해외에 인맥 많지? 너의 그 인맥이 나한테 필요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게. 그럼 그 친구가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하고 만나요?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만나잖아. 근데 무조건 술 한잔 하자고 만나서 애터미를 뚝 전달해? 이 새끼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 사람은 나를 만날 때 프레임이 뭐예요? 술 한잔이에요. 근데 다단계를 얘기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도와달라고 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흔치 않아요. 이걸 깨달으면 애터미 전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는요, 내가 그 일에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왜? 도와달라는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슈가 된 건 구독, 좋아요, 추천이라는 요구하는데 너무나 특이한 방법으로 매 영상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해져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 금융 정보 관련된 유튜버거든요.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수백만이 봐. 그만큼 내가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대 술 한잔하자, 커피 한잔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프레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남자 사장님한테 늘 말씀드려요. 술 한잔하자고 하는 거는 술값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사람도 날리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 제 우측에 중국 대련센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상장사 대표한테 부탁했거든요. 나 해외 인맥이 필요한데 네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업 설명도 안 했어요. 자,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 내가 부탁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 고리가 시작된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고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애터미 알아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제품,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인데 네가 이거를
생필품을 쓰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돼.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야죠. 절대 처음부터 막 사업하자고 하지 마시고.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한다. 왜?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적은 걸 요청하고 그만큼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뺏겠죠. 이건 작가의 예예요. 작가도 처음에 와이프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대학에서 만나서 와이프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요청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됐고 결혼도 관심이 없었다가 계속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못생긴 남자들이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들이대를 자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클렘슨 대학에 있는 밥 싱클레어에게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시켜달라고 요청할 때 이미 등록 마감이 지나버렸어요. 통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등록 마감 지나면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들이댔어요.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박사학위 들어갔고 박사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벤자민 허디가 된 거죠. 네. 댄 설리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작가한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자가 같이 책을 쓰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세 권의 책을 냈어요. 요청하면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한 미래의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에게 요청하고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기도에게 친구에게도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자, 다섯 번째,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벤자민 허디가 어느 정도 책을 쓰면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재정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내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하라고 한 거예요. 투자 컨설턴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투자 계좌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거는 뭐예요?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걸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어난 거예요. 점점 더 투자하게 되고 더 자주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예요? 자동화한 거죠. 자동이체로 걸어놨으니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한 종목 샀고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요. 소액의 돈을 평생 사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내 일상을 루틴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100날 목표 설정해봐요. 달성할 수 있나? 시스템이 없는데. 루틴이 없는데.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자동화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해야 돼. 아침 10시만 넘으면 누군가한테 반드시 전화를 걸고 한 시간 동안 그냥 그 습관처럼 그게 루틴화되어야 되는 거죠. 네. 습관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했을 때 습관이 돼요. 시간 바꿔가면서 하는 거 습관 안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아침에 책 읽을 때랑요, 점심 때 책 읽을 거랑 읽을 때랑 읽는 속도가 다르고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고 그 루틴대로 했을 때만 책이 제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와요. 모든 습관이 그래요. 원하는 곳에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걸 시스템화해 놓으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그걸 필연성 사고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래에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필연성 사고인 거죠.
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이게 무슨 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이런 게 있을까요? 핸드폰에다가 쓸데없는 어플들 잔뜩 깔아놓는 거. 그죠? 제일 중요한 유튜브,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깔아놓고 열 때마다 눌러보는 거.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효율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게 효율이잖아요. 효과는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가 효과적인 일이죠. 그럼 효율이 중요해요? 효과가 중요해요? 효과를 중요한 거죠. 내 미래에 내가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은 높지만 효과가 없는 일들을 내 일상에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된다. 지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단순화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미래에 내가 되는데 중요한 거 세 가지 다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지워라는 거, 지워라. 지워라. 주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다 노라고 하라는 거예요. 노. 나 안 돼. 노. 야, 술 한잔 하자. 노. 뭐 술 한잔 하자. 근데 목적이 정확하면 가야 되겠지만 그냥 뭐 술 한잔 하자. 어제와 같은 또 술 한잔 하자. 노. 고스톱이나 한가 힘치자. 노. 다 노. 내 미래와 미래에 내가 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다 노하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일이 이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을 과대평가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친한 친구들에도 아직도 저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친구들이 저 만나면 정치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깝깝해요. 그 다음 모임 가지고 싶지가 않아. 또 국가대항전 축구 지면은 난리가 나. 막 자기 가슴을 막 구르 찍고 막 유튜버에 나와서 막 울분을 토하고. 그 경기에서 이겼다 한들 그 사람 인생에 바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졌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선수들은?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음에 더 잘하자. 거기서 배우는 거죠. 더 잘해서 이겼어. 아, 이겼으니 또 기쁘다. 축하한다. 네, 그러면 된 거지. 네, 그래서 우선순위 세 가지 외에는 다 어떻게 한다? 지운다. 네, 이게 나비 효과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작은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에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뭐냐면 이 예를 든 게 옐로스톤 아시죠? 미국에 엄청나게 큰 아름다운 공원이 있잖아요. 옐로우스톤. 그 옐로우스톤에 사슴이 하도 많아져가지고요. 옐로우스톤이 거의 황폐화가 됐어요. 사슴이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포식자가 없으니까. 왜? 한때 늑대들을 다 사냥해서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경 전문가들이 여기다 뭐를 했냐. 늑대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바로는. 사슴들이 도망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는 지역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풀이 자라고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서 물길이 바뀌어 완벽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늑대 한 마리 풀어놨는데 거대한 그 공원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 노라고 할 만한 일들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사람들은 너무 그것을 작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는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요거 예, 지금 시간 어차피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지금 진행할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토 판매사 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있고, 그죠? 총장, 단장이 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총장 단장이 돼서도 제품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야 된다라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총장 단장이 되려면 그룹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후원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완전히 시스템이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내가 하는 시스템이 똑같다, 내가 하는 루틴이 똑같다, 그거는 내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물 좀 마시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어질 수 있다. 이는 성장과 발전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목표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시스템을 자당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선 제일 중요한 게 미래의 나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걸 안 정하는데 어떻게 해? 현실에만 몰입해 있는데.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내가 볼 때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무엇을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가 결국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부자는 뭐로부터 자유라고 그래요? 시간과 돈의 자유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 그, 뭐예요? 목적의 자유. 내가 하루를 어떤 목적으로 살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자유. 내가 그 인간을 만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보기 싫을 안 봐도 되는 자유. 이 네 가지를 진정한 자유라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돈의 자유, 인간의 자유, 목적의 자유는 시간의 자유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 속에 쓸데없는 것만 잔뜩 차 있어.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좀 제발 좀 내 일정에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나갈게요.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질 생각인가. 삶의 주도권. 결국은 쓸데없는 일이 잔뜩 많으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여기가 내 길이 맞는 걸까? 휴, 아무 일 없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면 의식 에너지가 가장 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전념하는 대상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인가.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안락지대가 있고 안전지대가 있어요. 안전지대는 뭐예요? 진짜 안전한 지대. 내가 그 존에 있으면 안전한 거. 과거에는 안전지대가 굉장히 길었죠. 동네 쌀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애들 다 키웠어요. 본인들 먹고 살았고. 동네 운동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 먹고 살았어요, 집안이.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안전지대는 계속 옮겨다녀. 더 빨라졌죠, 지금 AI.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안에 배달의 기순이, 요기온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 바뀔 거라고 그러죠. 왜? AI 때문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서 핸드폰에다 그냥 주문해요. 짜장면 한 그릇을 제일 맛있게 하는 데를 찾아서 몇 시에 우리 집으로 배달할 수 있게 주문해줘. 핸드폰이 알아서 주문해. 얘네들이 배달의 기술이든 요기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속 안전지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고 있으면 내가 그 직장이 안전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해. 나는 괜찮을 거야. 월급 나오는 동안 난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 평균 은퇴 직장 첫 직장에서 은퇴하는 게 49세거든요. 안락지대와 안전지대가 일치하지 않는데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일정을 현재 안전하지 않은 안락지대에다가 맞추고 살 건지 미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나한테 맞추고 살 건지는 나의 일정에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기까지가 이제 6단계고 마지막 7단계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게 보랏빛 소가 온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누구죠? 세스 고딘.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세스 고딘 이게 뭐냐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는 거. 완벽한 걸 기다리다가 완수를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사업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우 나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부족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랏빛 쏘가 낼 때 이 세스 고든이 자기 돈으로 출간했어요. 출판사에서 내준 게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출간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책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유 상자에다 넣어서 보냈어요. 상자 사가지고 보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유 상자에다 책 주문 받은 걸 보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15만 부가 팔린 거예요. 내가 투자를 받아서 이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걸. 오늘 주세진 판매사님도 자기가 준비한 걸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나를 완벽한 몸매로 만드는 것도 세상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 김고은 그 스타마스터처럼 내를 세상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되니까 3년 만에 월천댁이 된 거죠. 세상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예. 미래의 나라는 산에 데려다주지 않을 일을 포기하라.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거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이거 린치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에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일단 끝내고 세상을 내보낸다. 예술가 중에서 내 작품이 완벽해서 내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미완성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세상에 평가하게 내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을 평가해. 나 완벽하지 않아. 아직 누군가한테 애터미 전달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언제 그럼 언제 준비가 돼? 언제? 그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내보내는 거다.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판매하는 팀에다가 프리젠테이션하고 전화를 받고 머핀을 팔고 추천서를 보내고 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내보내는 일이다. 하다못해 100만 갑을 하는 것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다. 이 세스 고딘이 책을 100권을 넘게 썼는데 그 중에서 세상이 알아본 책은 불과 몇 권 안 되는 거예요. 100권을 내보냈더니 그 중에서 걸작이 나오는 거죠. 피카소도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가 아는 그림은 3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내보내는 작업이에요. 이 그림 누가 그린 건 줄 아세요? 이 작가가 지금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초대받는 작가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림이 팔립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비웃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였어요. 걔가 무슨 그림을 그려요? 누군지 아세요? 솔비의 솔비.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이 알아주는 작가가 됐어요. 다 비웃을 때.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버려질 뿐이다. 끝내려면 당신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최대한 많은 미완성 제품들을 세상에 내보내라. 미래의 내가 되는 마지막 단계 뭐예요? 완벽이 아니고 완수하라. 세상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완수하지 않으면 미래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에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작은 조각돌에 불과하다. 지금 내가 세상에 내놓는 일이 솔비가 처음에 세상에 그림을 그려서 내놓을 때 조약돌이었다. 조약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을 만들기를 허락한다고 한다. 누가? 미래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다. 3년 전에 내가 쓴 책은 현재 내가 쓴 책과 다르다. 똑같다면 문제죠. 왜? 3년만큼 성장했으니까. 그죠? 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현대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다. 왜? 나는 사업 설명 원래 못하는데? 어우, 내가 그걸 어떻게? 꼼짝도 못하게, 한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7단계를 적용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7개 했잖아요. 네.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이게 7가지예요. 한번 회상해 볼까요? 현실에 맞는 목표 세워라. 우선순위 3가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오늘도 침묵으로, 침묵은 금이다? 네, 덜 중요한 목표 제거하라.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하고 나 일정 관리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 일곱 가지가 미래의 내가 되는 일곱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네. 어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뭐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이 퓨처 셀프는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 성공학 서적이었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안고 산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면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매주 참석하신 사장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 단순히 이것을 그냥 강의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미래에 내가 돼야 된다라는 숙제를 가지셔야 돼요.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일곱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세 가지 우선순위를 좀 발표해드리게 하고 싶은데, 무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7번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퓨처셀프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